아랭이의 취미생활입니다.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디퓨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퓨저는 집에서 만들기가 엄청 쉽습니다. 짜잔! 예쁜 발향 스틱을 준비했습니다. 좀 더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싱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늘의 재료입니다. 제일 먼저 디퓨저를 꽂아줄 예쁜 병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디퓨저 베이스가 필요하고요. 마음에 드시는 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향을 잘 발향시켜줄 발향 스틱이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고요. 장식을 해줄 드라이 플라워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병을 나중에 장식해줄 예쁜 끈이나 스티커 이런 팩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슈슈! 자, 계량을 할 걸 준비해주시고요. 저는 계량 저울을 준비했습니다. 계량 비커가 있으신 분들은 비커로 계량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계량 비율은 7대 3, 디퓨저 베이스가 7, 향이 3. 이 비율로 섞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. 자, 이렇게 7대 3 비율로 해주신 다음에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 섞으셨으면 이제 병에다가 부어주시기만 하면 끝! 자, 이렇게 디퓨저 베이스를 다 담아주었습니다. 참고로 오늘 제가 사용한 향은 블랙베리 앤 베이 조말론 향수의 향을 사용하였습니다. 방산시장에서 구매를 했는데요. 직접 향을 맡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향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병에 맞춰서 카네이션을 각각 한 송이씩 꽂을 거예요. 메인이 되는 걸 잡아주신 다음에 이런 드라이 플라워들도 어디가 잘 어울릴지 미리 한번 맞춰주세요. 아, 참고로 이 드라이 플라워들은 단순한 장식품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발향 스틱을 좀 여러 개 꽂아주셔야 향이 잘 납니다. 자, 이렇게 디자인을 잡으셨으면 이제 꽂으면 되는데요. 원래 길이가 이렇게 엄청 깁니다. 그럼 안 예쁘겠죠? 병에 맞춰서 길이를 잘라주면서 예쁘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빨간색 카네이션 디퓨저가 완성되었습니다. 정답은 없으니까요.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예쁘게 색깔 배열을 해서 꽃을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하나는 완성되었습니다. 두 번째 디퓨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흰색 카네이션이어서 좀 뒤쪽에 드라이 플라워는 색깔이 좀 쨍한 걸로 장식을 해주었고요. 발향 스틱도 이 분홍색 막대기와 이 꼬부리 막대기를 꽂아서 좀 더 풍성하게 장식을 해보았습니다. 그럼 세 번째는 핑크색 카네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어른이의 취미생활을 위한 디퓨저입니다. 병이 좀 짧고 입구가 좀 좁은 편이어서 짧게 잘라봤습니다. 작고 좀 낮은 유리병은 이렇게 발향 스틱이나 꽃도 좀 짧게 잘라서 이렇게 장식을 해보았습니다. 아담한 모양으로. 짜잔! 꽃을 다 꽂아서 디퓨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쁘긴 하지만 조금 더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색 카네이션에는 좀 은은한 색깔의 리본으로 장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좀 밋밋함이 덜해졌죠? 이 하늘색 병에는 깔끔하게 스티커로 장식을 해주도록 할게요. 마음까지 녹이는 따뜻한 선물. 세 번째는 이렇게 빵끈이랑 예쁜 택을 활용해서 장식을 해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장식을 해보았습니다. 이런 택에는 예쁜 문구를 써도 좋을 것 같고요. 요 스틱에다가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,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를 토퍼처럼 해서 꽂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발향 스틱 같은 경우에는 3주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주시면 좀 더 향을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병으로 카네이션 디퓨저를 완성해보았습니다.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좋지만 이번 어버이날에는 예쁜 디퓨저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
어머니 사랑합니다. 어머니 사랑합니다.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.